이순종 이선정 부부의 두 번째 해외 여행기 발리. 발리. 지금 우리는 연세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나부에로 가는 제주 화장실. 우리는 메이크업 이런 걸 사고 싶은데. 거를 좀 사고 싶은데. 어? 시계. 오. 아무튼 이따 봐요. 안녕. 지금 저희는 덴파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석양이 지금 석양을 보고 한번 기대해 보시죠.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어요. 너무 늦어서 호텔에서 체크인을 못하고 바로 밥을 먹으러 왔어요. 양도 횟집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1 big one. Big one. Yeah. 근데 여기도 가격면으로는 사이트에서 봤을 때 완전 대부분 아니었거든. 가격보다 있어요. 가격 대비? 이선정 리포터. 네, 이선정 리포터입니다. 현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여기는 발리는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우붓이라는 작은 도시인가요? 도시인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한국에선 볼 수 없는 풍경들과 울창한 숲 안에 이런 리조트를 지어놨는데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느낌이 정말 현대인들에게 힐링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리조트입니다. 지금 제가 많이 숨이 차는데요. 이게 안 차고 싶어도 이렇게 걷는 산책로가 너무 예쁘게 잘 돼 있고 넓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을 수 있게 현대인들 조금 건강도 생각해 주는 그러한 리조트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네. 아, 지금 한국에 계시는 많은 직장 여러분들께 휴식이란 것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휴식은 이런 자연과 함께 숨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진정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야 우붓을 추천합니다.
쿨하게 먹고 나가볼까? 난 밥 먹고 그런 생각 가져올 수는 안 되는 거야. 뭐라고? 한 두어 번 정도 더 먹어줘야지. 난 배부러. 계란 저거 날계란이야? 생계란이야? 날계란이야? 생계란이야? 아, 날계란이야. 부끄러워 보내주십시오. 지금 유승종은 갑자기 상황극에 빠졌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날씨가 별로여서 몽키들이 없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원숭이가 많다고 하네요. 저희는 딱 한 번만 쉬는데 1시간 반 코스에 한 번 쉬는데 지금 그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주십시오. 지금 콜라를 마시겠습니다. 여기는 맛있겠다. 제 추정상 태국 사람 그리고 중국인. 저희가 화장실인데 화장실에서 실을 싸고 나온 유승종 씨. 시원합니까? 굿. 진짜 맛있는 돼지고기 립 하는. 아, 좀 지저분하네요. 식당을 왔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요. 맛을 표현해보자면, 아, 되게 알싸하면서 매운, 약간 매콤한데 아예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운맛이라고. 이게 살이 보세요. 봐봐. 와, 뼈인데요? 저는 지금 이미 거의 맥주 한 병을 다 마셔서 얼굴이 약간 빨간 건 아니고요. 지금 타서 빨개요. 여기는 그 원나잇 트립에도 나왔던 레스토랑인데 얼마나 맛있겠어 하고 왔는데 진짜 맛있네. 짱짱짱 진짜 부드럽고 저희는 마저 먹고 이제 미고랭 볶음밥이랑 치킨 꼬치 같은 거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우붓에서의 마지막 수영장입니다. 아쉽네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새벽 1시에 저희가 비행기를 탑니다. 아, 큰 사고 없이 여행이 끝나가고요. 하지만 유승종 씨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기대해 주세요. 과연 우부 시장에서는 저희가 사기를 안 당할지,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에 약간 초과할 것 같아요. 응? 여기 밑에도 좀 찍어주실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네.
별리는 5시입니다. 원래 5시에 오토바이 반납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할 게 없어서 조금 더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거의 몇 시까지 하지? 모르지?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한번 갔다가 오케이? 내일 모레 나올 것 같던 녹화가 나왔네요. 이 닝숭 냄새. 이런 데에서는 역시 그냥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게 맞아요. 저희는 오늘 그리고 89,000원을 인출을 했는데 벌써 지금 그 돈을 다 썼어요. 밥값이 5만원이 나왔어요. 비싼 데서 먹었는데. 이건 좀 실패까지는 아닌데. 근데 너무 많이 쓰고 갑자기 또 확 나가서 지금 또 힘이 없어졌어요. 역시 돈이 짱이에요. 돈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신나는데 이제 돈이 뚝 떨어지니까 또 아. 그리고 옷은 다 좋은데 시장은 진짜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희는 막 뭐 물건 깎고 막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막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을 불러버리니까 그걸 아예 안 깎을 순 없고 살려면 깎아야 되는데 깎아줘도 별로 기분이 별로예요. 왜냐면은 그냥 그 아래로 더 아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별로예요. 그래서 오늘 일정 중에 오전에는 계속 레조트 일을 이용했고 1시 정도에 나왔었는데 우부시장은 비추. 아줌마들은 잘하겠다. 내가 깎는 거 아무튼 오늘의 일정은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여유롭게 커피도 한잔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마사지도 한번 더 받고 그리고 한 8시쯤? 9시쯤? 택시를 타고 다시 리조트로 들어갈 거고요. 리조트에 들어가서 뭐 한 10시쯤 다시 나올 거예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이따 또 다시 만나요. 안녕. 발리 공항에서 인천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게 먹고 싶었던 김치를 먹습니다. 먼저 깍두기 먼저. 진짜 맛있어.
그렇지.